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리킴입니다. 오늘도 매주 금요일 진행되는 해외 영웅전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아, 또 제가 혼자 나오면 또 섭섭하죠. 그래서 제가 또 두 분을 함께 모셨습니다. 이항영 해설위원님, 장우석 해설위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잘 지내셨죠? 20개월 동안. 네, 잘 지냈고요. 네. 아, 영웅전 이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하십니까? 저도 궁금한데. 네. 사실은 뭐 1등 한 분이 계속 1등 하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네. 전 참여자 수가 궁금해요. 얼마나 더 참여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예, 중요한데 네. 아마도 12,000명 넘어가고부터는 약간 슬로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이미 예상에. 이미 사이트를 보고 아, 오신 것 같지만 진짜 본 거 아닙니다. 네, 본 거 아주 정확하십니다. 정확합니까?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보냐면 이게 12만 명을 되게 원하는 거죠. 아, 12,000명인데 12만 명이 되기를. 많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주변 분들한테 미국집 해보라고 꼭 한번 네. 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기간이 좀 있습니다. 네. 5월 6일까지고요. 네, 지금도 충분히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한번 더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결과를 보기 전에 또 시황을 또 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주시장이 큰 재미없습니다. 하루 오르고 이틀 빠지는 이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근본에는 두 가지가 여전히 있는 거죠. 결국 하나는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그런 추세가 분명히 있겠고요. 두 번째는 실적 시즌이 시작됐다는 건데 실적 이번 실적 시즌은 이제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실적은 섹터로 보면 항공주 그리고 에너지 섹터 제외하고는 큰 재미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주 항공주 하나 몇 개가 좀 생겼고요. 또 하나가 금융주인데 금융주 실적이 상당히 엇갈리게 나올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회사 스스로의 평가가 썩 좋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시장을 억누르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겨울에 그다음에 올 초에 50BP라는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금리 인상 50BP. 빅스텝이라는 그 50BP요. 빅스텝. 근데 지금 네. 초울트라 메가톤급의 스텝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5월도 6월도 7월까지 가는 그런 모습. 사실 네. 잘하면요. 잘하면 올해 아예 모든 회의에서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다 보니까 공포심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네. 제가 볼 때 여러분 느끼시는 그 공포만큼 장이 빠지는 게 아닌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또 탑5 분들이 어떤 매매 동향을 보였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네, 먼저 사이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먼저 1, 2위는 그대로 막내별님, 이승님이 자리하고 계시고요. 지난주 3, 4위는 가수르님, 문우님이셨는데 아프락사스님, 이성현님이 또 올라왔습니다. 네. 뉴페이스입니다. 아 근데 저번에 했던 네. 아프라시스님은 저번에 봤던 맞습니다. 게 아니었습니다. 예. 4주 전에 3위였었는데 지금 또 다시 또 3위로 치고 올라오셨고요. 레킴님은 5위 그대로 계신데 아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많이 빠지셨어요. 이 막내별님 같은 경우는 저번에 951%? 누적 승률 보이셨는데 지금은 869% 또 빠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위가 이제 344%로 아직은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일단 1등은 됐고요. 1등은 막내별님이 거의 확정적으로 다룬 겁니다. 생각되고 다만 이제 이승님이 조금 2위권이 상당히 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 300%는 아침만 잘 드시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이거든요. 게임에서는요.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 네. 늘 얘기하지만 이런 수익률 게임에서 300% 벌거가 아니다. 그래서 2위하고 3위, 4위, 5위까지가 상당히 경쟁이 펼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아, 그러기에는 네. 아프락사스님이 지금 181%인데 344%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181%면요. 네. 한 종목 더 사갖고 네. 두 배만 나오면 바로 바로 역전 가능한 겁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교수님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왜냐하면 1달러짜리 2달러 된 거 뭐 1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그런 거 매매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언제라도 열려있고 저는 부산님의 의견이 약간 다른 게 2등도 1등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2등이?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한 배만 나오면 역전이거든요. 한 배만 나오면 역전이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2위님들은 네. 이번에 매매가 없으셨어서 일단 네. 넘어가고요. 네. 3위 아프락사스님 그 상세내역부터 한번 볼까요? 이분 최근에 그 동향 보시면 네. 많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반등을 하고 있는데 네. 제법 굴곡이 있었습니다. 굴곡이 네. 있으셔서 네. 순위권에서 네. 잠시 나가 계셨다가 네. 다시 들어오셨죠. 그렇군요. 네, 체결 내역 한번 보실까요? 네. 되게 다양한 종목들을 하셨는데 이분은 특징이 웨이팅 홀딩스라는 종목을 많이 사셨어요. 이 웨이팅 홀딩스라는 회사는 음식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교수님, 네.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는 배민이 있고 네네. 미국에는 또
도어대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도어대시도 있고 우버 네. 이츠도 있고 꽤 몇 개가 있죠. 네. 관련된 기업이 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그런 회사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주가가 뭐 3센트 30센트짜리니까요. 맞습니다. 뭐 평가할 일이 사실 없습니다. 이건 다만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네. 우리나라가 처음에 이제 배달의 천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팬데믹 지나면서 미국, 뭐 캐나다, 유럽 할 것 없이 지금 전반적으로 배달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것이 있고요. 딱 하나 차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오토바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오토바이인데 유럽이나 이런 쪽은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건 거의 없죠. 대부분 이제 멀리 지역 주택가는 이제 자동차로 직접 운전하는 게 있고 대부분 시내에서는 자전거. 자전거. 요즘 이제 전기 자전거들 많이 타니까요. 그렇습니다. 전기 자전거 아니면 심지어는 뒤에 메고 가까운 데는 걸어가는 사람들도 꽤 있죠. 그래서 약간 문화가 차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죠. 그 시장 자체는 팬데믹 전과 이후에 가장 크지 커진 시장은 바로 그 배달 시장이죠. 지금 이게 배달도 하는데 결제 솔루션도 하는 업체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배달로는 네. 배달하면 결제는 같이 하니까 붙는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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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시종 일관 한 2년 전부터 이거 안 된다, 이런 사람 안 된다라고 정말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 식당 자주 가는 이유가 네. 음식이 맛있었잖아요. 그렇죠. 음식이 맛있는 거 외에 뭐 또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주 뭐 잘생긴 남자가 있다든지 이런 거 외에는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려고?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한 번은 가겠지만 네. 두 번, 세 번, 네 번 가게 하는 동인이 뭡니까? 음식의 맛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배달의 민족 같은 아까 도어대시 같은 기업들 그로브가 네. 그런 걸 다 없애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솔직한 얘기로 시켜 먹었는데 그 배달하는 분이 너무 친절하지 않았다. 막 그릇을 놓는다든지 막 그릇에 숟가락 손을 담가갖고 부른다든지 하면 안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 맛이 있지만 그거를 위하는 그런 요인이 배달 기술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뭐냐면 미국의 경쟁이 되게 심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배달 업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별로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한국적인 어떤 시각에서 보시는 거는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많이 빠지다가 다시 살짝 3월에 반등하는 모습 보이다가 또 4월 돼가지고 다시 보시면 애매한 애매하지만 네. 약간 반등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넘어가서요. 네. 우리 4위 이성현님 뉴페이스신데 네. 제가 최근에 보니까 테슬라를 또 매매를 하셨더라고요. 그건 뭐 좋은 겁니다. 네. 테슬라 그리고 네. 반도체 레버리지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를 좀 많이 매매하셨는데 이 바이오 관련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보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이슈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좀 언급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뭐 그 네. 트위터에 대한 인수에 대한 얘기가 많았죠. 근데 일단은 네. 뭐 일각에서는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야 네. 열려있는 마음이니까 그냥 가감없이 말씀드리면 어쨌거나 트위터에 관심이 가는 것만큼 테슬라 본인의 어떤 기업에 관심이 떨어지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과연 테슬라 주주분들이 좋아할까? 저는 싫어할 것 같아요. 내 기업만 전념하기 원하는데 네. 자꾸 다른 거 관심이 커지는 거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어떤 이슈 뭐 그 인수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주분들한테는 악재다라고 거기까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는 또 관련해서 말씀 주시죠. 저는 여러분 길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트위터도 좋고 다 좋은데 미국 주식은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은 실적이거든요. 네. 실적에 대한 평가가 지금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이 많다. 그게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 외에 모든 것들은 지나고 나면 그냥 이슈일 뿐이에요. 이슈는 주식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해석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판단은 저는 뭐 저는 매매라 하지 말라 그러죠. 근데 이분이 혹시 네. 만약에 프라이싱 파워라든지 네. 테슬라만의 어떤 그 독창성 이런 거에 많이 베팅했다고 그러면 잘하신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저는 이제 트위터를 말한 거고 네, 그렇죠. 트위터 말한 거고 그렇죠. 테슬라는 완전히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기 좋은, 때문에 네, 그렇죠. 뭐 장기 투자이면 진짜 좋은데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노코멘트죠. 네. 저는 트위터를 아까 말씀드린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테슬라를 한 날에 사셨다가 매도를 하셨어요. 매수 매도를 한 날에 하셨어요. 이분 대단한 네. 분입니다. 이게 나시고 네.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그거를요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2년만 그걸 매한다고 그러면 제가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그렇죠. 부자. 네, 그렇죠. 될 것 같은데 그건 자신이 없어갖고. 네네.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네. 테슬라에 대한 관점이 워낙 좋은 거니까 많은 분들이 혹시 막 사고 팔고 하지 마시고요. 네. 테슬라만큼은 장기 보유하는 게 어떨까라는 것도 좋은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성현님 또 다음 주에도 계신지 네. 확인해보고요. 네. 5위 레킴님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이분도 거의 매매가 막 그렇게 특징적인 건 없었는데 멀런 오토모티브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멀런 오토모티브. 이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이제 움직임이 궁금해지는데 저는 이런 전기차 산업들 움직임 볼 때 관련한 ETF를 보거든요. 네, 그렇죠. 이 전기차 관련 ETF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기차 관련 ETF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죠. 대표적인 거 I라 그래서 iDrive, iDRV 이런 것도 있겠고요. 또 그 전기차나 배터리에 관련된 거 LIT 같은 리튬 그렇죠. 배터리만 리튬 배터리. 같은 것도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진짜 전기차를 좋아하시는 분, 가시는 분들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테슬라 때문에 사시는 거거든요.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전기차로 확산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런 거 다 관심이 있으신데요. 제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로 제대로 돈을 버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제가 중국 거는 모르겠고 아예 모르겠고 제대로 도는 회사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다. 네, 테슬라다. 테슬라. 나머지는 대부분 여기 들어있건 안 들어있건 간에 물론 소재 관련된 거 빼놓고 전기차 관련된 수많은 기업들은 아마 ETF에 속해 있는 게 있을 텐데 적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해서는 딱 테슬라를 사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아니면 사지 않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라면 그럽니다. 그럼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이렇게 해서 수익률 상위 탑5 분들의 특징 종목을 살펴봤고요. 우리 또 부사장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우리 베스트 워스트 종목 예, 그동안 그렇죠. 못 하다가 또 다시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 원래 매주 금요일에 했는데 한동안 못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할 건데요. 제가 워스트하고 우리 교수님 베스트하는 걸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좋은 얘기부터 들으실래요? 아니면 나쁜 얘기부터 들으실래요? 저는 제가, 나쁜 얘기부터 네, 듣고 그렇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부터 확인시켜 드립니다. 네. 자, 워스트의 첫 번째 종목이 엔비디아인데 최근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고 부침이 심한 모습인데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성장주가 좀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타격 받았죠. 그렇죠.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간 동안에 약 12.19%가 빠져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보통 우리 속담에 혹시 우리 그 데리킨 거 아십니까? 넘어진 놈 꼭지 누른다. 넘어진 놈 꼭지 누른다. 네. 엎친 데 덮친 격 이런 거 아십니까? 엎친 데 덮친 격 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넘어진 놈 꼭지 누른다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넘어졌는데 막 일어나려고 했는데 꼭지 눌러서 못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건데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베어드가 목표 주가를 225달러가 대거 하향합니다. 악재 겹치는 그런 모습으로 주가 많이 빠졌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면 우리 교수님들 말씀하시지만 그동안에 실적 발표가 있었냐? 그건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실적 발표인데 그거 보시기 전에 어떤 이렇게 안 좋은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에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간단히만 보시고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실적 때 모든 게 밝혀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가 제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종목. 네,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는 블랙락인데 이거 제가 되게 조심하게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수님의 최애 종목입니다. 블랙락. 이거 저도 좋아하는 네, 맞죠. 그래서 좋아합니까? 조금 좋아하는 종목이다 보면 되게 할까 막 고민했는데 일단 주간으로 8.11%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야, 지금 블랙락이 성장 얼마나 하고 있어? 했더니 EPS 성장이 연평균 14%입니다. 그랬더니 주가도 딱 그만큼밖에 못 갔어요. 지금 더 올라가려고 그러면 장이 좋아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장이 좀 안 좋죠. 하다 보니까 진짜 이익 증가한 것만큼 주가가 딱 올라갔기 때문에 더 올라가 힘들어 보인다는 게 지금 월가의 평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주가 추이를 잠깐 보시면서 보여주시겠습니까? 주가 추이입니다. 블랙락. 검은돌입니다. 검은돌. 예. 지금 고점 대비 좀 빠져있죠? 빠져있습니다. 최근 2022년도 것만 한번 보실까요? 근데 극히 정상적인 하락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하락이거든요.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거나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블랙락이 갖고 있는 자산 규모가 늘어나 줄어나가 포인트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기존 구조에서 9.57조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게 결국에 매출 잡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최근에 빠졌지만 어쨌거나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립니다. 두 번째 교수님께서는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꾸준하게 시장 커지는 건 분명한데 더 좋아지려면 이제 주가도 올라가고 채권 가격도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주가도 내리고 채권도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디테일을 말씀드리면 점유율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뱅가드가 뮤추얼 펀드 시장에서 ETF로 대거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전환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율은 약간 줄어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ETF 하시는 분들이 혹시 모르실까봐 아이셔즈가 여기 브랜드예요. 아이셔즈. 여러분들 흔히 아는. 그래서 일단 ETF 시장이 커지는 거에 따라 또 매출 증가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네. 말씀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불안하게 주가 이렇게 많이 빠진 걸 전 처음 봅니다.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었는데 네. 이번에 좀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마지막 종목이 테슬라를 갖고 왔는데 한 주일 동안 6.83%가 빠져 있죠. 많이 빠진 그런 모습이고요. 빠진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위터 인수가 제한되면서 주가가 빠졌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트위터를 매수할 때 인수할 때 테슬라 자금을 쓰냐 그게 아닙니다. 개인 자금이지만 이 테슬라에 대한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주가가 이제 내려오는 모습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고포주가 부담스러워하고 있는데 현재 PR이 200배 200배 포워드 PR이 71배 높지 않습니까? 높죠. 높아서 주가 잠깐 밀리고 있는데 네.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렇게 만약에 뭔가 안 좋아지면 가격 올리면 조금 매출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프랑시 파워가 있는 기업들 몇 개 됩니까? 거의 없어요. 없죠. 거의 네. 없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기업 중에 뭐 허시라든지 초콜릿 안 먹겠습니까? 올린다고? 먹죠. 초콜릿. 잠깐만요. 네. 아, 좋은 말을 한번 해주세요. 초콜릿. 네. 초콜릿인데 그런 것들 일부 기업들 갖고 있는 프라이시 파워가 네.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는 오히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꼭 있어야 될 종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여러분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테슬라하고 일론 머스크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만 일론 머스크한 행동을 가지고 너무 예민할 필요 없다. 트위터에 대한 인수라든지 여러 가지 뭐 트윗 글을 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너무 몰두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테슬라가 정확히 몇 대를 팔고 있는지 실적이 좋아 나빠지니까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것만 지켜보시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좀... 말씀 주신 그 세 종목은 저는 오히려 이렇게 빠졌을 때 개인적으로 담고 싶은 그런 오늘, 생각이 좀 포인트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네. 것은 이번 주에는 빠졌지만 빠지면 빠질수록 매력도가 높아지는 그런 걸 갖고 온 거거든요. 네. 정확한 지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쯤에서 우리 교수님이 제가 준비한 세 종목 뭐가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저요? 네. 저라면은 제가 테슬라가 제일 마음에 드죠. 테슬라. 테슬라. 아, 네. 제가 네. 불안하게라고 할 생각 약간 들었거든요. 네. 역시 테슬라였습니다. 아, 테슬라. 네. 아, 진짜 좋아하시군요. 네. 그럼 저는 블랙락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엔비디아로 나눠서 하면 되겠네. 오늘 딱 나눴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그 강했던 세 종목을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메리앗 호텔입니다. 아, 메리앗도 우리나라에도 있고 네. 되게 대표적인 호텔 체인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호텔이 이렇게 위의 기업들은 우리가 저것도 메리앗인 게 많이 있습니다. 메리앗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쓰는 것도 있지만 메리앗 말고도 다른 건데 알고 보니 메리앗이 저 위에 있는 큰형님으로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세계 최대 호텔 체인 중에 하나다라고 일단 네. 먼저 좀 말씀드립니다. 네. 주가 추이 보실까요? 네, 주가 추이 보고 예. 주가는 뭐 최고가 아닙니까 지금? 오, 최고가입니까? 네, 최고가죠. 네. 근데 이거 자체가 네. 지금은 결국은 어떤 제품 서비스 그리고 여러 가지 IT 이런 쪽과 상관없이 서비스에 대한 지금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한복판에 여행 수요가 분명히 폭발하고 있다라는 네. 것을 여러분 꼭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은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임에 분명하다. 그래서 메리앗이 됐건 힐튼이 됐건 네. 힐튼도 힐튼 홀딩스 월드와이드 뭐 그렇게 이름 돼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HL 이렇게 됐을 텐데 다 같은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메리앗은 여러분들 잘 안 보셔서 그렇죠. 호텔이나 여행 관련주 중에서 작년에 제일 먼저 사상 최고가 먼저 갔던 기업이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요? 아니 호텔을요. 네네. 간다고는 우리가 보통 직접 사이트에 가는 게 아니고 네네. 부킹 홀리스 갔을 때 사이트에 가서 예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그러면 이제 나눠 먹는 구조로 가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왜 이렇게 좋아질까? 나눠 먹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런 데가 그 호텔 자주 가시면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멤버십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또 많이 또 수익이 나. 저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는 제가 에어비앤비를 스틸 기어 파이터에서 했었는데 그렇죠, 그걸 하다 보니까 네. 그 메리어트도 네. 이 럭셔리 하우스를 또 에어비앤비처럼 이렇게 대여해 주는 네, 그런 많이 있어요. 합니다. 네,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매출이 오르지 않았을까? 네. 참고적으로 보면 이번 주에 에어비앤비도 엄청나게 날라갔죠.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지금 네. 그래서 여행 관련주 중에서는 시가총 1위로 올라섰을 겁니다. 지금요. 온라인 여행, 호텔 이런 것 중에 메리어트보다 네. 에어비앤비가 시가총이 클 겁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셔야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달라트리인데요. 달라트리, 월마트, 코스트코, 달라젠을 다 올라가고 있어. 다 좋은데요. 이것은 여러분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딱 답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경기도 어려워지니까 물론 직접 가서 좀 더 싸게 많이 살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직접 가서 물건 살려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이 분명히 하나 있겠고요. 이들이 공통적으로 팬덤을 겪으면서 온라인 주문이나 그런 모바일 주문 쪽에 많이 특화를 됐어요. 그쪽에 많이 투자를 했다는 게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약간 어려운 얘기고 저희가 이 방송에서 처음 말씀드리지만 큰 추세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세계화 시대는 끝나고 탈세계화 시대를 가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한 거가 미국 내 매출 비중이 높은 걸 많이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해외 쪽에서의 달러가 올라가는 데 부담이 적고요. 특히 달러 트리에서 나온 물건들이 거기다 중국이라든가 다른 데서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달러 트리 뭐 2~3불짜리 팔고 뭐 1달러짜리 파는데 미국에서 뭘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외국에서 수입하려면 강한 달러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요즘 서 유통주가 강한 흐름이 좀 있어요. 그런 중에 하나가 달러 트리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유통주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유통주에 딴 거 다 필요 없고 코스트코 월마트, 달러트. 요즘 심지어는 TJX 이런 거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그렇죠. 많이 지금 강한 흐름을 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TJX도 저렴한 옷들을 많이 팔거든요. 네. 미국에서 만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세 번째는 D&A 컴퍼니인데요. D&A 컴퍼니는 세계 최대의 농기계회사인데 네. 농기계회사인데 딱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즘 그 소위 음식물 가격, 농산물 가격 플러스 어떤 그 상품으로 된 음식들 그리고 매장에 가서 먹는 것, 그 식당에서 다 올랐잖아요. 네. 다 올랐잖아요. 다 올랐죠. 거기 모든 거의 출발점은 지금 밀이면 밀, 옥수수면 옥수수, 우크라이나 상관없이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인지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좀 식량이 부족하다는 생각 생전 안 하시잖아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참 가격이 네네. 좀 비싸진 거 말고는 제가 저도 이제 그런 생각 없이 살았는데 네. 엊그저께 본 기사 봤더니 네. 아프리카 쪽에 기아가 급증한다는 소식이 전했습니다. 아프리카 쪽. 아 부산 제가 여러 말씀 드릴 때 안 믿다가 그 뉴스 보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뉴스 실망입니다. 뉴스 보고 믿었는데 한 우린 진짜 남아도는데 그분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통으로 보게 되면 부족한 게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기후 변화가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좀 심각하게 들으실 필요가 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의 사과가 제일 맛있다고 예전에 많이 했는데 요즘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 있지만 저 같은 거 제 입에는 강원도 사과가 제일 맛있어진 거예요. 저한테는. 그러면 대구에 있던 수많은 사과 단지, 사과가 있고 강원도에서 뭔가 하던 게 있잖아요. 네. 뭔가 거기서 대신에 사과 대신에 다른 걸 작황을 하거나 뭔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쌀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쌀을 많이 농작하던 곳에서 쌀이 너무 더 넣어져갖고 쌀이 생장이 잘 안 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 베트남 하면은요 산모작을 얘기했어요. 산모작. 그 학교 때 그런 거 들으신 적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요즘 베트남에서 산모작은 역사책에 나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들도. 베트남도 이모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이 생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렸는데 그건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인지 모르겠지만 베트남 사람한테 직접 들었어요. 여러 가지 날씨도 있겠지만 사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베트남도. 그러니까 산모작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모작만 하니까 쌀의 생산이 뭔가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밀도 마찬가지. 요즘 옥수수도 뭔가 줄어든 거예요. 기후변화 뭐 여러 가지 포함해서. 우리는 지금 식량 부족 사태에 살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요인이 하나가 산업화도 있겠지만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 네, 거기에 모든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이 농산물 가격의 상승이 장난이 아닐 거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알게 모르게 D&A 컴퍼니뿐만 아니라 비료면 비료회사 심지어는 땅을 많이 빌려주는 리츠도 있어요. 땅만 빌려주는 리츠가 있습니다. 농산물. 그게 조그만 게 또 미국에 있거든. 다 올라갑니다. 지금. 예, 그런 것들 관점에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 봤더니 네. 무인 그 뭐죠? 농기가 다 있는 거죠. 막 이게 그거. 혼자 막 이게 그거예요. 사람 없이 그냥 그냥 무인으로 해서 디어가 바로 네. 그거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기술력 갖고 있는 게 이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이거 어쩔 수 없이. 왜냐면 그 넓은 땅에 누가 이거 하겠습니까? 허리 굽혀서 못 합니다. 그래서 주가 추이가 이런가 봅니다. 주가 추이 한번 보시면 보겠습니다. 디어 컴퍼니입니다. 아유, 와. 뭐 이거 야 농기계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지금 베스트 3 종목 중에서도 제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게 또 우주 항공에도 다 들어갑니다 이게 맞아요 거기 들어가십니다 여러분들 화성에 왜 갑니까 농사 먹을 것 때문에 가잖아요 그렇죠 화성에 가서 직접 뭐 쉽게 호미질 하시겠어요 쉽게면 그거 아닙니까 지금요 네, 그렇죠 네. 딱 기계가 로봇을 하는 거예요 호미질 네.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3년 전에 이게 네. AI 회사라는 뉴스한 거 제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건 다 제가 쓸데없는 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네. 오늘 베스트 중에 베스트는 디어인 컴퍼니다. 네. 저도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사슴뿔 모양 아닙니까? 맞아요. 로고가. 네. 아 근데 약간 제가 이제 너무 좋게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디어인 컴퍼니가 워낙 네. 주가 많이 올라갔는데 요번에 실적 시즌 발표할 때 약간이라도 뭔가 보수적인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후렁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많이 올라가. 그러니까 버블에 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진 것도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하자. 그런 우려도 있다. 네. 반대가 겸손한 마음으로 반대가 엔비디아죠. 아, 엔비디아. 네, 조금만 좋게 나오고 젠슨왕의 성격 그대로만 나오면 주가는 갑자기 올라갈 찬스도 분명히 있다. 전 젠슨왕 존경합니다. 1달러로 본인 월급을 줄이고. 아, 1달러로? 네. 그럼 또 직원들에게 디테일 말씀드릴까요? 네. 미국의 주요 그 큰 회사들 있잖아요. 네. 잘 나가는 그런 그 빅테크 기업들은 1달러 CEO 많습니다. 맞군요. 네, 특히 부사장님, 교수님도 1달러 1달러는 아니죠. 그렇지만 생각보다 엄청나게 좋습니다. 저희는 직원의 1달러화를 좀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상할 길이 없는데? 보상할 길이 없나 저희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베스트 워스트 종목 말씀 주셨고요. 다음 주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탑5에서 우리 막내별님이 또 1000%의 수익률을 또 기록하실 수 있을지 기대해 보면서 오늘 중계 그리고 베스트 워스트 방송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또 상시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